CG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써니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제 재즈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 있는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 가게 됐어요. 여러 진보적인 현대 음악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스티브 레이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점점 그 선생님 음악에 빠져들었는데 한 2년 정도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쉽게도 그래서 짧게나마 선생님 만나 뵌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요. 그 선생님의 추모 공연에서 제가 노래하는 걸 보고 그 스티브 레이스 선생님의 절친, 평생 절친이셨던 로저 라드 선생님이 저한테 며칠 후에 전화 연락이 오셨어요. 연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많은 교류를 하고 그 1년 후부터 차츰 활동을 시작했죠. 제가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선 거는 2007년도였어요. 로저 라드 선생님이 어떤 용기로 저를 그 무대에 세우셨을까? 정말 그 무대에서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떨다가 노래를 하고 왔는데 기억해 보면 나름 굉장히 비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여자애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부를 수 있는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무대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Let's fall in. 앨범을 만드는데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저의 첫 앨범이기도 했고요.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같이 연습을 많이 하고 연주를 많이 하던 몇몇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뉴욕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저희는 계속해서 연주를 했던 거죠. 거기서 뭔가를 연습해서 작품을 만들고 2년 정도를 리허설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앨범이기 때문에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그런 굉장히 소중한 앨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향기. Painter's Eye, 화가의 눈 앨범은 제가 김선두 화백의 그림과 시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음반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걸 봤는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순수한 그런 어린이의 마음 그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가지고 시를 가사로 써서 이제 곡을 붙여서 곡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이제 1집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연습을 같이 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춘 거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숙성이 된 음악을 음반으로 담았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여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사동 거리 근처에 도심 속의 공원이에요. 가끔씩 나와서 나무도 보고 여러 가지 나비, 곤충들, 식물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영감도 받습니다. 제가 발표한 두 번째 앨범이 자연에 관한 것이에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나라 특유의 굉장히 고요한 풍경들이 거기 잘 담겨져 있고요. In Between이라는 곡이 이제 여름날 나뭇잎이 그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풍경을 담은 곡이에요. 예. 서울이 굉장히 특별한 게요.
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가. 그리고 커다란 한강이라는 강도 있고,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멋진 일인 것 같고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연의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여행할 때 저는 오지? 이런 데 가는 걸 좀 좋아해요.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등산을 하는 것, 또 몽골 사막에 일주일 동안 갔던 여행, 그 미국 원주민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행들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런 여행을 하면서 제가 되게 느꼈던 게, 진심으로 이런 것들, 자연과 별과 지구와 이런 것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이 음악으로 나온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근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곧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될 건데, 제가 의도한 바를 잘 느껴주시고 음악을 감상해 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음악이 어떤 장르를 굉장히 넘나드는 그러한 재즈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마음을 만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자연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릴 건데, 이 장면은 어떤 이야기일까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즐겁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 기타리스트 벤몬더랑 함께 듀오로 음악을 들려드려요. 그래서 음반으로 발표된 곡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새로운 지구에 관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노래들을 함께 연주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순간이잖아요. 공연은 1시간 뭐 남짓이니까 그 순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성과 공을 들였고, 그 모든 준비가 다 그때를 위해서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몬더 씨는 음악적인 화법이라든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내셨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독창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진솔하게 이렇게 풀어내시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뮤지션입니다. Sonny has an incredible voice and a great sense of openness. You know, I feel very free to do whatever I want, and pretty much anything, any place I go is accepted and, you know, tolerated. And she has a great sense of lyricism, you know, and also sort of a very grounded sort of folk sensibility that I like. So. 제가 사랑하는 뮤지션과 사랑하는 장소에서 여러분께 음악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번 공연에 제가 특별히 싱잉 볼이라는 티벳의 악기예요. 원래 이게 이제 명상하고 치유의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더 효과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제 목소리와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음악에 집중하고 그 소리 자체를 열려있는 귀로 해석하면서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재미보다는 섬세한 소리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보시는 그런 공연들이지 않나 싶어요. 내 스스로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 다른 세계로 내가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가사가 있거나 그런 멜로디가 있는 공연을 생각하고 왔거든요, 사실. 근데 가사 없이 막 우, 예, 막 이런 식으로 이어졌잖아요. 몽환적인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되게 신선했어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팬이 될 테니까요. 네, 좋은 공연,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항상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를 위해서 이제 연주하는 거는 흥분되는 일이고요.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라졸바드 콰르텟과 함께 같이 이제 이태리 투어를 하다가 갔던 곳인데, 이태리 이제 남부에 브로첼라 요니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가 조금 늦은 오후에 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오셔서 재즈 공연을 보시는 그런 행사인데요. 공간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세월들이 다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공연이 굉장히 신비로웠고 그곳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다른 장르의 멋진 아티스트들을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무용가 김성용 씨와의 작업도 그랬어요. 현대 무용이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음악과 맞물려 있는 것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어떤 말을 세상에 던지고 싶느냐인데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그것들이 결합이 될 때 굉장히 더 파워풀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힐링, 몸의 힐링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요.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꾸준히 작곡하고 연주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진심이 담긴 그리고 정성이 담긴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사랑을 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